안녕하세요, 첼시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00017 모델입니다. 이 17 시리즈는 예전에 뭐 한두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, 이제 새로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모델들이죠. 이게 새로 17 시리즈가 생겼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전부 다 아주 빈티지한 옛날 기타 같은 그런 스타일의 기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컬러로 보통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. 뒤에 WS 붙은 위스키 선셋, 지금 들고 있는 이 모델이 이 위스키 선셋이고요. 많이들 아시는 용어 썬버스트라고 하죠. 이제 상판에 썬버스트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. 17 시리즈는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좀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어요. 최초에 00L17이라고 해서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바디 모양이 이제 개발이 됐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00 바디로 개편이 됐고요. 00L은 이제 단종이 된 상태고, 그 위에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었던 DSS 슬롭 숄더 드레드넛이죠. 슬롭 숄더 드레드넛 모델들이 있고요. 처음에는 없었던 이 000 바디가 새로 개발이 돼서 라인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17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 아주 옛날 기타 스타일의 빈티지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리즈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요 브릿지 모양들이 이렇게 아주 옛날 기타에서 많이 쓰던 이렇게 완전 일자형 요런 브릿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마틴에서 새로 개발한 스트링이죠. 이것도 이제 레트로 시리즈 스트링이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서 나옵니다. 외관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상판이죠.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에 사펠 아니고 진짜 마호가니로 이제 조합이 된 그런 바디고요. 이 브릿지와 지판은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새들, 너트는 이제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최근에 소개시켜드리는 마틴 모델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이 너트는 44.5mm, 1과 4분의 3인치 폭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넓어지는 테이퍼, 테이퍼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. 예전 옛날의 스탠다드 테이퍼보단 이 올라오는 폭이 좀 더 좁은, 그래서 이제 이 하이 포지션 올라와도 조금 더 편안하게, 너무 넓어지지 않아서 좀 더 편안하게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 뒷면의 넥 쉐입은 뭐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점점 넥이 얇아지고 있는 추세인데, 이 지판은 넓어졌지만 넥은 얇아져서 이제 모디파이드 로우 오버리라고 해서, 이제 예전에 직역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. 개량된 타원형 모양인데 좀 상당히 옛날의 마틴 넥보다는 얇아진 그런 느낌의 넥입니다. 그리고 이제 컨셉에 맞게 요 뒷면에 이 헤드머신을 보시면 이제 오픈캡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는데, 금속인데 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새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오래 써서 색이 바랜 것 같은 그런 도색이 되어 있어요. 이제 마틴사의 스펙에 보면은 골든 에이지 렐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해서 색이 바랜 것 같은 그런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헤드머신 노브 손잡이는 상하 느낌의 크림색 플라스틱 손잡이로 되어 있어요.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정면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 흰색 바인딩 보이시죠?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 모델들이 리이매진드 되면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제 앤틱 화이트, 완전 새하얀 색 아니고 이것도 오래 사용해서 색이 약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흰색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, 상판 쪽에만 바인딩이 있습니다. 후판 쪽에는 그냥 이 마호가니 나무와 나무를 바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모양에서 바인딩이 없어요. 이 바인딩은 상판 쪽에만 이렇게 있고요. 상판에 이 모조 토터스 픽가드가 붙어 있습니다. 이 픽가드는 이제 좀 더 상위 모델에는 약간 좀 더 볼륨감이 있는 픽가드인데, 이렇게 이 옆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곡선으로 솟아오른 것 같은 모양이 보이는데,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그냥 일반적인 얇은 토터스 픽가드입니다. 내부의 브레이싱은 스켈럽된 엑스 브레이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, 마틴의 OM-000 바디에는 뭐 포워드 시프티드 이런 개념이 없어요. 다만 요 X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약간 이렇게 뭐 각도가 좁거나 이렇게 넓거나 이런 느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, 얘는 예전에 그 00028과 OM28 뭐 이런 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, 그 00028과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의 각도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00028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이 모델도 쇼 스케일이에요. 지금 27 시리즈에는 아까 말씀드린 DSS 슬롭 숄더 드레드넛만 정상적인 스케일 25.4인치고, 지금 이 모델 00017과 새로 생긴 00017, 이 모델 두 모델은
숏스케일 기타입니다. 이 14프렛 조인트, 정상적인 14프렛 조인트의 기타인데 이제 스케일은 짧은 숏스케일 기타고요. 그래서 소리를 말로 설명해드리는 건 어렵지만 이 숏스케일의 기타가 다 같은 조건의 이제 롱스케일의 기타보다는 조금 더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롱스케일의 기타가 좀 더 소리가 밝습니다. 스케일의 OM과는 다른 설계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복합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따뜻한 소리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울한 느낌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분명히 OM과 000의 소리가 다르긴 해요.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000 이 모델은 이제 바디 형태 자체는 이제 OM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죠. 이 OM 바디들은 전체적으로 좀 얇고 작은 바디이기 때문에 드레드넛 정도가 좀 내 덩치에 이거 바디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품에 쏙 들어오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디가 작아지기 때문에 뭐 드레드넛 이런 류에 비해서 조금 더 저음이 약하긴 하지만 이게 마틴 기타다 보니까 이 작은 바디들 다른 브랜드의 작은 바디들하고 비교해보면 충분히 저음이 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체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음이 빠지는 만큼 고음이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음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기타입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직접 오셔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